배 안에서 학생들이야 119에 계속 전화했어요. 그러니까요. 119도 너무 그 답답해. 막 예. 6시, 8시 55분부터 57분, 58분. 그냥 행정에 연락했어요, 행정에 연락했어요, 이렇게만 하는데, 예. 지금 배가 기울어졌어요. 한 명이 한게 아니고, 이거는 장난 전화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119에서. 왜냐면, 여러 명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그렇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럼 제가 굉장히 늦었다라는 생각이 하나의 들거든요. 방명론에서요. 네. 레스큐 개념의 첫 단계. 지금은 이제 살베지 이제 배 선체를 이제 이양할 단계가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명 구조가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늦어졌고, 네. 하나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헬기의 UH-60 같은 경우는 팀 요원들이요. 네. 15, 14명 탈수 있습니다. 네. 두 대만 가면은 20, 30명이 갑니다. 네. 한 시간이면 갑니다. 네. 그럼 내가 왜이 전술 얘기하냐면요. 레스큐 개념입니다. 네. 예, 언더, 이제 수중은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저 헬기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저건 링스라고 조금, 아, 좀 저건, 작은 예, 겁니까? 저건 몇명못 해요. 네. 그래서 그 헬기가 언제 쓰냐면, 이제 그, 대규모, 그러니까 그, 침투 요원이 네. 밧줄 타고 몇 초면은 10명이 내려옵니다. 네. 그게 속전속결. 소말리아 그 인질 구출 그 석혜균 선장. 네. 그 사람이 영특한 선박 지휘관으로서 딜레이 시키면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EDT 대원들이 가서 인질을 다 구출했습니다. 네네. 물론 환경은 틀리지만, 그걸 하려면 선실, 격실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왜?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배가 다 기르기 전에, 최대한 들어오면은 기동성이 제일 빠른 비행기거든요. 네. 그 비행기 3대 헬기면은 한 30명이 뿌려져요. 네. 걔네들 레펠 다 잘해요. 네. 예. 그럼 선실로 침투해서, 네. 선장이 못한 초동 조치를 가능 빠른 사람을 맥과이어라고요. 줄에다가 주렁지렁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냅필링으로. 네. 8명씩 해가지고 배 옮기고 또 오면요. 최대한도로 그때 그 인명은 좀 많이 구출하지 구할 수 않았나. 있었다. 예. 그러면서 그리고 저기 15도, 45도 됐을 때그 창문으로 예. 보는 애들 그방다 창문으로만 깼어도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고개에 뭐 솔직히 해서 20, 30분만 있었으면요. 몇십 명이 들어가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특수작전을 하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말리아 인질도 잡으러 총가지고요. 네. 그 사람들이 또 잠수복만 있으면 물에 들어가서 이머전시, 조금 얕았을 때또 많이 건질 수 있고, 어떤 다각적 양면작전을 폈으면 최소한대로 이런 그, 지금 그 후회하는 상황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동성 문제. 해경도 그때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걸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현장을 딱 보는 순간에 그건 누구나 직감하고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럼 해경들은 어차피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경찰이고 청년들이고 옷도 다그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경들도 다 예. 구조하면서 옷 갖고 있어. 그럼 무조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든 애들을 구출해 낼수 있었지 저기 않습니까? 이제 로프를 네, 묶으래도. 저 구조 비행기가요. 네.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한 사람씩 구조는 느슨한 개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네. 이 위급 상황에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동시에. 들어가서요. 직접 선실 뒤지면서 끌어올려가지고 바다든 공중이든 동시다발적으로 구출했으면 조금이라도 저 비상사태에서 참 그런 전술이 있는데도 못 써먹었어요. 그런 전술이 있었는데도 못 저희들은 써먹었다. UDT는요, 밤낮 적재에 가서 구출하고 포로 구출 이런 거요. 네. 그런 걸 지금 현재 민간 선박에 대해 적용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때도 UDT가 만약에 투입이 됐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요때요, 얘기죠. 지금. 요때. 그렇죠. 그 애들은 진짜 그거 훈련만 한 그러면요, 사람들이니까. 그게 에머전시 레스큐 작전이고 네. 지금 와서 물에 가라앉아가지고 누가 다이빙을 잘하느니, 뭐 민간이 잘하느니, 누구 뭐 해군에서도 뭐 무슨 부대가 잘하느니 이게 탁상공론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기구가 있고 있으면 그한 40m. 가마배 문제거든요. 가마배 문제 그뭐 챔버라고 다 있어요 배에. 그러면 한 30분 어바웃 하면은 좀뭐 잠시간이 좀 지났다든가 그러면 표면 잠수도요. 예를 들어서 그 산소 35, 뭐 질소 65로 해가지고 잠수자한테 또 감압을 또 물리적으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다 있습니까? 네, 그게 감압에 대한 민간 내용도. 잠수자가 나왔냐, UDT가 나왔냐, 뭐 SS 이거부터도요 현장이 혼란이 됩니다. 네, 아주 잘못된 그 예, 지적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국민들이 네. 바라는 건 컨트롤 타워라는 게 지금 해경이 맞는 이유가 네. 예, 지휘관이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해경 전체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럼 지금은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 듯이 군함의 그 어떤 모선으로 특히 이제 뭐 해남 구조대 의원들이나 뭐그 UDT나 해군 세력이에요. 그게 지금 참모총장을 기점으로
밑에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뭐냐면 전진기지가 바지선이고. 네. 굉장히 빨리 왔었어야 돼요. 보트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럼을 메고 들어갔어요.